안녕하세요. 외반을 진행하는 박남수입니다. 남도로 가기 전에 북도에 잠깐 머무르죠. 제가 항상 지금 북도에 왔습니다. 제가 그 항상 낚시를 할 때는 저는 수초가 있는 곳은 100% 제가 작업을 하고 낚시를 하죠. 남이 했던 자리에는 절대 안 합니다. 저는 근데 영상에는 제가 작업하는 거를 잘 안 찍었었어요. 이거 찍는 걸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근데 시청하시는 분들이 작업하는 거를 많이 그 흥미로워하시고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어차피 작업하는 걸 오늘도 이제 영상에 담으려고 합니다. 이곳에 이 시기에 오면은 거의 이 시기에는 여기는 꽝이 없죠. 근데 제가 이쪽에서 좋은 고기도 많이 잡았지만 제가 목표로 했던 거는 아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시기에 좋은 거 확률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림이 좋은 연밭을 작업을 해서 연밭에서 외반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냄새 고소하네. 그냥 손가락을 쪽쪽 빨고 싶네. 좋다. 들어가는 느낌은 좋은데 오늘. 걸었다. 걸었어, 걸었어. 바닥이 깨끗해서 작업량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열대만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낚싯대를 많이 피려고 작업을 하다 보면 격벽이 없어지는 거죠. 이 저수지가 추석이 넘어서 오면은 조금 붕어들이 예민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입질도 약해지고. 그래서 아무래도 수초 그 연대롱이 살아 있어야지 그 속에서 아늑하게 이제 입질하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낚싯대를 많이 피기 위해서 너무 작업을 많이 하면 수초가 너무 공간이 빈 공간이 많아져서 입질이 좀 뜸해질 거예요. 그래서 열대만 펴서 격벽을 충분히 놔두고 열대 정도만 넣을 수 있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낚싯대는 가장 짧은 데가 38대부터요. 가장 긴 데가 53대까지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들어가서 작업을 했는데 바닥은 상당히 좋습니다. 찌꺼기도 별로 없고. 그리고 수심은 한 80에서 한 90 정도 됩니다. 거의 뭐 비슷합니다. 완전 평지형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여기서 오랫동안 해보면은 요 수위대는 건너편보다는 이쪽으로가 사이즈가 큰 게 한 번씩 이쪽에서 나와요. 그리고 그 이유를 보면은 물꼬리 요 앞쪽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앞쪽으로. 그럼 물꼬리 이쪽으로 가까이 있어서 그런지 항상 보면은 진짜 사이즈 좋은 거는 가끔 나와도 이쪽에서 나옵니다. 요 수위대는. 그래서 이쪽에 포인트를 잡았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여기가 원래는 한 10년 전에만 해도 연이 거의 없었죠. 그럼 어리엄만 이렇게 조금 있고 이랬는데 연이 점점 이제 덮어갑니다. 저녁에 한 지금 한 50% 정도가 연이 이제 덮이죠. 점점 연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게 원래가 그 추석이 지나고 별을 뵀을 때 사이즈 좋은 게 한 번씩 비치기 시작해서 그 시기에 맞춰서 온다고 이제 왔고요. 뭐 약간 뭐 분위기는 좋습니다. 조용하고 낚시 뭐 저수지 전체가 여긴 좀 여성적인 그런 저수지라고 할 수 있죠. 오면 항상 편하고 아늑한데 그래서 뭐 느낌은 좋습니다. 오늘 아이고, 냄새 고소하네, 그냥. 손가락을 쪽쪽 빨고 싶네. 들어가는 느낌은 좋은데 오늘 찌가 올라오는 맛도 있고 또 내려가는 맛도 있는데 내려가는 맛은 좋네. 이제 어둠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찌불이 점점 이제 밝아지고 있습니다. 느낌은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곳을 상당히 좋아하는 곳인데 제 마음대로는 잘 안 되네요. 이곳에서 제가 가장 큰 거를 잡았던 건 45까지인데 제가 여기서 바라는 거는 그 이상이죠, 훨씬. 근데 제 목표를 이루질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이곳을 아직도 미련이 남아서 자주 오는 곳이죠. 근데 이곳이 이제 가을에 오면은, 요 시기에 오면은 사이즈가 좋아지는데 대신 또 이제 하나 문제가 있는 게 여기 우렁이가 많이 되들어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은 미끼를 다른 옥수수 같은 것도 달아놨다 이렇게 꺼내보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빈반을 담궈놓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우렁이가 많아가지고 요 시기 때는 우렁이가 미끼를 많이 따듬해서 자주 들어서 확인해보고 이래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수지가 마음적으로 그냥 편안하고 좋죠. 그래서 뭐 오늘 편안하게 촬영에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 시기에 오면 항상 그래도 여기는 확률이 높은 데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곳을 선택을 했는데 확률이 높은 만큼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사이즈 좋은 거 진짜 제가 바라는 사이즈가 한번 계속 도전해야지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뭐 계속 도전하는 겁니다. 제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뭐 어쨌든 편안하고 좋습니다. 느낌이.
이제 시간이 몇 시간 지났는데 지금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은 입질이 없고요. 여기가 보면은 한 입질 올 확률이 높은 시간대는 한 10시부터 한 2시, 3시까지 그때가 아마 확률이 제일 높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 저서지 특징이 이 기온이 떨어지는 시기에 보면은 초저녁에 혹시 입질이 오면은 입질이 좋아요. 몸통까지 거의 다 올려줘요. 그러다가 한 11시, 12시 넘어서 새벽에 오는 입질은 입질이 약한 경우가 많아요. 한 마디 이런 거 삐끔 올라오는 거를 챔질을 하면은 그런 게 덜크덩거립니다. 윽 하다가 터지고 막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한 12시, 11시, 12시 넘어서 오는 약한 입질에 한 마디 정도 입질에 참 조심스러워요. 안 채우고 내려가면 후회하고 또 기다리다 보면 올릴 것 같으다가 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거를 채보면은 그런 게 사이즈 괜찮은 것들이 그 한 마디 정도 올리다가 딱딱 내려가는데 그걸 챔질을 하면 아 사이즈 좋은 것들이 우쿡거리다가 터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한 입질에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약간 그러니까 뭐 여기 저수지 특징이 그래요. 그러다가 또 이 옆에 저수지 가면 거기는 또 여기서 하다가 가도 그런 데는 쫙쫙 올려주는데 이 저수지 특징이 좀 그렇더라고요. 약간 그러니까 뭐 오늘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제 뭐 아직도 밤 시간이 많이 남았죠. 한두 번 정도 입질을 이제 오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제 여기서 촬영을 진행을 하는 건데 약간 뭐 제 기대에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이 시기는 한두 번, 두세 번 정도는 거의 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오늘 뭐 그 한두 번의 입질에 좋은 사이즈 기대하면서 한번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나 이거 까야 되겠네. 8번대 48대입니다. 비교적 그 작업한 것 중에서 연속으로 깊이 굴을 판 데인데 저게 싹 입질이 살짝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낚싯대까지 들고 있었는데 그게 한 5cm 정도 올라온 걸 챔질을 못했습니다. 근데 야 그게 확실히 그루텐인지 알았으면 내가 챔질을 했을 텐데 꺼내보니까 그루텐은 한 3대 달았는데 그게 그루텐이었어요. 야 무조건 그 챔질했으면 나왔던 건데 아 막 주춤주춤했걸랑요 막 챔질할까 말까 그랬더니 싹 내려가 버렸더라고. 야 그러고 나서 다시 올리면 한 반마디만 올려가지고 때리려고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끝이네요. 그러니까 다시 지금 미끼를 달아뒀습니다. 야 그죠 여기는 그 시간이 늦어지면 그 한 11시 넘어가고 이러면 가끔 입질이 약한 입질이 오더라고. 그런 게 오히려 사이즈가 괜찮을 수도 있는데 그거 오면 챔비를 해야지 그래놓고 아 꼭 올릴 것 같더라고. 추춤추춤추춤 하면서 쑥 올라와서 더 올리지 않았더니 딱 내려가 버리네. 아 그래도 이 챔비를 하고 헛챔비를 해더라. 챔비를 하고 후회해야 되는데 이게 이야 그거 챔비를 안 했더니 진짜 후회스럽습니다. 아, 한 5cm 정도 올라왔을 거야. 밑에 한 요만큼 있는 그 불빛이 보였어. 딱 고개 보였었으니까 한 5cm 올라온 거죠. 아, 챔질했으면 무조건 나온 건데 이거. 확실히 그루텐이 입질이 빠른가 보네. 그루텐은 내가 지금 두 대인가 세 대 넣었는데 그거 그루텐 넣었던 거네 그게.
그거 왜 챔질을 안 했지? 아, 더 올릴 것 같아가지고. 더 올릴 것 같더라. 추춤추춤추춤해서 올라오더라고. 그러더니 쏙 내려가 버렸네. 왜 챔질 안 했지? 기회는 두 번 주지 않는 건데. 아이고, 한 번에 하는 건데. 한 마리 나왔습니다. 크지는 않은데 붕어가 호빵이네. 또 헝그랗네. 오, 지렁이. 이야. 참, 여기 뭐 시계 차고 있나 봐, 붕어들이. 어쩌. 꿀떡. 꿀떡 생겼네. 아, 이게 4번 48대입니다. 아, 이게. 제가 좀 넣었는데 한 두 마리가 들들어갔었죠. 그래서 계속 한 두 시간 놔뒀었어요. 몇 시간을. 그랬더니 그러다가 계속 거슬려가지고 다시 꺼내서 보니까 지렁이가 한 다섯 마리 정도 꼈었는데 두 마리뿐이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세 마리 정도 껴가지고 다시 던졌죠. 그러니까 제대로 이번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새로 캐스팅하고 나서 한 지금 한 20분 됐나? 그게 올라왔습니다. 48대. 붕어는 뭐 이거 얼척은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붕어가 아니라 호빵입니다. 그냥 덩그래가지고 두께도 보면 금붕어 같아요. 두께가 두꺼워가지고 그냥 몸이 덩그래가지고 무슨 코펠뚜껑 같이 생겼습니다. 힘은 괜찮네요. 가을이 돼서 요즘에 붕어들이 이제 살이 찌고 힘이 실려가지고 끌어낼 때 아주 힘이 좋습니다. 붕어들은 요렇게 생긴 걸로 해가지고 요거보다 한 배 정도만 더 큰 거 그런 거 기대하면서 계속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렁이를 많이 넣었어요. 지렁이가 7대, 그 다음에 이제 구루텐이 3대 이렇습니다. 지렁이에 나온 겁니다. 지렁이 한 5마리 낀 거. 아이고, 붕어는 크진 않은데 힘은 좋네. 그리고 막 덩그래 붕어가. 야, 렛츠고. 여기서 이번 촬영을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낚시꾼은 눈 오면 눈 맞고 바람 부으면 바람 맞고 비 오면 비 맞고 그러는 거라고. 요즘에 제가 촬영을 하면 뭐 징크스 같은 건지 계속 안 좋은 일이 한 번씩 생깁니다. 그 올해는 이상하게 그 촬영 운이 없어요. 촬영할 때 되면 그 뭐 자꾸 안 좋은 일이 한 번씩 생기는데 와, 그런 게 그 징크스가 생겼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언젠가 깨지겠죠. 그래서 이제는 자꾸 그게 누적되다 보니까 그래 뭐 계속 그런다면 뭐 그래 봐라 언젠가는 풀리기 시작하겠지 뭐 그럴 상황인데 평상시에 안 되는 일들이 촬영하면 한 번씩 생깁니다. 아, 집중력을 많이 높이는데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방법이 없네요. 아, 다음 촬영에는 더 좋은 곳에서 집중력을 더 끌어올려서 좋은 곳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냄새 고소하네. 그냥 손쪽 손가락을 쪽쪽 빨고 싶네. 좋다. 아, 들어가는 느낌은 좋은데 오늘. 여기 뭐 시계 차고 있나 봐, 붕어들이. 어쩌. 요렇게 생긴 걸로 해가지고, 요거보다 한 배 정도만 더 큰 거, 그런 거 기대하면서 계속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